안녕하세요. 에코파워팩입니다. 오늘 제네시스 G70 차량이 입고되었고요. 에코파워팩을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에코파워팩 장착 위치는 제가 이제 트렁크 쪽에 이제 설치를 해드렸고요.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이제 트렁크 공간을 100% 이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배터리 위치는 이제 트렁크 바닥 카발 여시고, 이렇게 수납함 공간에 뒤를 두시면은 이렇게 메인 배터리가 위치해 있고, 그 뒤쪽으로 제가 스펀지와 이제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을 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메인 입력 쪽에 저희가 ANS 휴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더 이제 안전에 강화를 했고요. 그리고 아웃단 쪽에도 이제 방수 휴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단에도 이제 이중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저희가 더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. 15A로 이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3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자동차 대상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 자,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. 현금 아니면 2차 세금 10% 부과될 때